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오늘은 제품 촬영에 아주 유용한 폴디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마침 베이오이라는 시계 브랜드에서 자사의 제품을 예쁘게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고 시계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폴디어2와 제품 샘플로 이 시계를 이용하여 폴디어2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폴디어2는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 제품 협찬은 이 시계만 포함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로는 폴디오2의 외형 설명 및 기능 설명, 폴디오2를 이용한 촬영 샘플, 폴디오2의 장점, 폴디오2의 단점, 폴디오2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한 활용 샘플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디오2와 할로바, 프론트 커버 이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종종 소개해드리는 제품 디테일샷 촬영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품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시거나 작은 제품들을 찍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폴디오 제품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폴디오 1, 2, 3 숫자가 커질수록 박스의 크기가 커지며 조명의 구성도 조금씩 바뀝니다. 저는 폴디오2가 저한테 적합한 사이즈일 것 같아서 폴디오2를 구매를 하였고, 외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디오2의 재질은 그 이사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박스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제품을 받으시면 이렇게 전부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를 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져가거나 휴대하기에 좋겠죠? 조립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이라 고정시키고 끼우고 하는 과정도 없어서 이렇게 박스 만들듯이 착착 붙여주시면 완성됩니다. 제품에는 흰 배경지와 검은 배경지가 포함되어서 오는데, 배경지 부착도 아주 간단합니다. 동봉되어 있는 이 고정판과 박스 사이에 종이를 끼우고 자석에 착 붙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폴디오2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동봉된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렇게 돌리는 형식으로 빛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신다면 서서히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연출도 할 수 있겠죠? 같이 구매한 할로바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추가 조명으로 사용 가능하고, 바닥에 두거나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서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커버를 이용하시면 밖으로 새어나가는 빛을 막아서 좀더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빛을 환하게 줄수 있습니다. 설명보다는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정면에서 촬영하는 방법과 더불어 천장에 탑뷰를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어서 탑뷰 촬영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폴디어와 같이 제품 영상을 위한 턴테이블도 판매를 하는데, 살짝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회전의 역할만 하는 저렴한 턴테이블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가볍게 구매하셔서 사용해보고, 더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시다면 좀 더 높은 가격대 턴테이블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는데, 회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편집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굳이 다양한 기능의 턴테이블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폴디오2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조명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충분히 조여서 제품의 전체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웃포커싱이 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리개를 조일 경우 상당히 많은 광량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리개를 10 이상으로 넘겨도 감도를 많이 올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을 만큼 광량이 강합니다. 삼각대에 고정시켜서 촬영하신다면 감도를 최소한으로 잡고 고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이 정말 편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의 가격대치고는 조금 비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고 특히 할로바까지 사용해보시면 박스의 마감부터 퀄리티까지 사용자가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할로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라
박스의 외벽에 붙일 때도 제품에 빛이 향하도록 할 수 있고 바닥에 두는 경우에도 제품의 그림자를 향해 빛을 넣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는 정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굳이 전문적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폰카를 사용하더라도 사진이 잘 나옵니다. 요즘 폰카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제품 사진을 올리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폴디오를 사용하면 제품에 충분한 빛을 넣어주기 때문에 전문가용 카메라가 아닌 폰카로도 충분히 깔끔한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 단점은 같이 동봉해주신 배경지, 특히 블랙 색상은 먼지가 미친 듯이 잘 달라붙습니다. 물론 빛의 반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빛이 흡수되는 재질의 배경지를 넣어주신 건 알지만 이게 생각보다 먼지가 엄청 잘 달라붙어서 사용 전에는 이렇게 먼지를 꼭꼭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폴디어 1, 2, 3 중 어떤 용도에 어떤 버전을 구입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디어 1은 정말 작고 상단 조명만 있는 단순한 조명 박스라 간단한 액세서리나 정말 작은 소품 촬영에 적합하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폴디어 2는 이런 벤티 사이즈의 컵 크기 정도의 소품 촬영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눕기를 딸 생각으로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큰 제품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신발 두 짝이나 노트북 이런 큰 제품들은 폴디어 3 정도의 사이즈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폴디어 2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한 작업물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디어 조명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총평으로는 제품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 또는 테크 유튜브, 제품 리뷰, 블로그 등 제품 촬영에 빈도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할로빠는 꼭 같이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해보니까 활용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촬영 샘플용 제품을 협찬해주신 베이오이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으로 시계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나무 질감도 상당히 특이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품 사진 영상을 찍어보았다였습니다.